그래도 둘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. 열어. 열어. 아, 어떻게 너무 반갑겠다. 아빠,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었대. 남의 돈 얘기하지 말어. 야, 너 얼굴이 더 좋아졌다. 엄마가 여기 오는 날인데? 엄마랑 나랑은 지금? 아빠 여기 처음 오는 거지? 아빠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와? TV에서 봐서 그래? 안녕하세요. 왜 아빠가 여기 왔어요? 표가 1년 안에 결혼하는 거여서 1년 계약하고 왔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1년 연장을 했어요. 2년 동안. 네. 처음에는 진짜 1년은 넘기지 말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여길 맨 처음에 이제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와 진짜 찐사랑이다. 파주 토백이라서 모든 게 다 파주에 있거든요. 여기 커튼만 치면 저쪽에 평창동이 보이고. 일부러 여기를 이사를 왔어요. 만약에 수민이를 가까운 데 살려고. 야 세상에 정말. 얼마나 좋아하면 이사까지 와. 그러게. 아빠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와? TV에서 봐서 그래? 위에는 보지 마. 아, 복층이네? 위에는 보지 마. 짐을 다 거기다가 다. 아, 복층이구나. 저런 데가 많더라고, 요새. 이 복층... 그러면 여기 식탁은 어디 있어? 이게 올라와. 여기 앉아있으면 먹을 수 있게.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식탁으로 이렇게. 오! 뭐지? 앉으셔가지고. 아, 와! 테이블 식탁. 아. 와, 세상에! 요즘 저렇게 나오지. 그래? 어. 형님은? 와, 난 처음 봤어. 난 너무 신기해, 지금. 우리 집에 저런 게 없어. 내가 뭘 좀 사줄게요. 선생님은 저거죠. 다리 딱딱딱딱 키는 거, 다리. 아니, 되게 좋아, 되게 좋아. 아니, 다섯 살 아들 보는 거 같아. 저기 이렇게 올라오면 식탁이야? 야, 너무 신기하다. 저기 밑에 수납도 해요. 그러니까. 내가 뭐 좀 데리고 좀 다녀야겠다. 좀 데리고 다니지. 누나 하나 사드려. 야, 저게 식탁이래? 끝인가 모르겠네. 아, 여기는 직접. 내려라.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올랐다. 아니 낯설어서 이게 앉아질 수가 없네. 아휴. 야 있을 건 다 있네. 풀옵션으로 돼 있습니다.